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지만 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 옷차림 잘해주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11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내외로 쌀쌀하겠는데요. 낮이 되면 22도에서 27도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특히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 해안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 그 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해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가을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날이 많이 쌀쌀해진 만큼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세요. 그럼 더 자세한 날씨는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